근로소득은 내가 열심히 뛰면 가능은 하지만 투자에 있어서 성과를 내는 거는 솔직히 어렵잖아요. 책을 많이 읽는다고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쵸. 뭐 멘토분이나 이런 분이 계셨나요? 아,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인상 깊은 분이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책과 강의를 만났던 분이 있었습니다.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박성득 님이라고 슈퍼개미 분인데 아예 뭐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상태로 수백억 자산가가 된 사람이에요. 주식으로. 예, 그분을 부산 강에서 만나고 나서 꽂혀가지고 했었던 거고 지금 또 저희 주식 스승님이 계신데 같은 시기에 만났어요. 이분은 이제 본인이 직접 부자가 되는 걸 실시간으로 보여주셨죠. 15년 동안 이제 그걸 보면서 아 투자는 저렇게 해야 된다 했는데 두 분 다 이제 안전마진 걸고 시작하는 미래를 바라보는 거시경제를 보는 투자를 많이 알려주셔서 그렇게 도움이 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보다 따라잡기 위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생활 속에서 모든 거를 다 투자와 연관시키는 사고를 가졌던 것 같아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더라도 여기 매출이 얼마나 될까를 계산하면서 이제 마시고 여기까지 걸어오는 과정에도 여기 지금 건물이 리모델링 되는 게 몇 개나 좀 돌아가나 시세가 어떻게 바뀌고 있나 이걸 보면서 쭉 걷기도 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조금씩 조금씩 누적되는 것들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주식으로 대박 났을 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재테크 여행을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데이트와 투자를 같이 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부동산도 가보고 여행도 하고 이렇게 했었다가 어떠니 어느 날 보니까 골리앗 타워 크레인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언론에서는 집 사면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봤더니 4순위까지 사람들이 당첨받으려고 줄을 서 있어요. 근데 프리미엄은 이제 갓 뭐 한 200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턴어라운드가 네, 보이기 그쵸.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뭐가 많이 벌어지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건설 관련된 주식들 투자를 많이 늘렸었습니다. 저는 그냥 피 주고 살 텐데. 접근 네. 방법이 다르네요. 그렇네요. 네, 그러네요. 네. 그 작가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뭐 커피숍을 가서도 그런 걸 보시는 것처럼 뭐 호프집을 가서도 맥주를 사람들이 마시면 왜 사람들은 저 맥주만 먹지? 이 부분도 좀 되게 관심 있게 보셔서 그걸 또 연결시켰다는 이야기를 네.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신제품에 민감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가 돼요.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아까 맥주 같은 경우도 보통은 예전에 C사꺼 맥주가 거의 일변도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C면 카스인가요? 네, 그렇죠. 아, 말해도 되나요? 네, 아, 말해도 됩니다. 그럼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테라가 치고 들어왔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회식자리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솔직히 늦었었어요. 아. 이미 벌써 이거 한 해 한 순간부터 신세대들은 테슬라 몰라요 이러면서 그렇죠. 테라에 차지를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진로화이트 주식을 샀으면 1년 반 만에 거의 3배 가까운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테슬라 주식을 샀으면 그때도 테슬라가 뭔지 몰랐어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진짜요? 네, 왜냐면 저는 이제 맥주에만 꽂혔던 거죠 그때. 근데 왜 사람들이 테슬라라고 할까? 네. 그 하필이면 그 말을 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네, 그래서 뭐 전기차라니까 아, 뭐 그래 뭐 딴 저 뭐 바다 건너 이러면서 저는 차미슬에 꽂혔는데 내가 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구나. 저도 그래서 다음번은 놓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게 전지현 투자법이에요. 전지현 투자법? 예. 전지현 씨가 영화나 드라마를 히트친 다음에 찍는 광고의 가격은 어마어마합니다. 그쵸? 뭐 광고 퀸이기도 네네네. 하고. 그리고 전지현 씨는 다른 광고 모델과 다르게 광고비가 이 정도로 하더라도 전지현 씨가 광고하는 매출의 판매 효과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전지현 씨는 퀸인데 그럼 전지현 씨가 최근에 조금 뭔가 잘 됐을 때 광고하는 제품 근데 기존 제품 말고 뭔가 약간 새로 론칭되면서 그 제품이 의외로 사람들한테 제품 자체도 반응이 괜찮은 것들 뭐 옛날로 치면 2% 부족할 때 네, 그런 거죠. 나는 예전에 전지현 삼성 애니콜 그거 그게 너무 진짜 아니야 그게 전지현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지. 그게 유명했잖아요. 네. 2% 부족할 때가 롯데칠성 주가가 70몇 배가 올랐을 거예요. 몇 년 만에. 네. 어이가 없긴 해요. 솔직히 그 빨로 된 건 아니잖아 라고 하지만 어쨌든 히트 제품을 만들어주는 역할은 톡톡히 한다라는 거고 그 이후로 기업들이 그래도 성장가도로 달렸다라는 걸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제품도 그만큼 잘 준비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 전지현을 모델로 썼겠죠. 근데 또 최근에 이제 킹덤 아신전이 나옵니다. 7월 달에. 7월 달에 나와요? 나와요. 그거 나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네. 나오는구나. 그 넷플릭스 말하는 네. 거죠? 킹덤 후속편인데 마지막에 전지현 나오면서 끝났어. 봤어.
있어. 그래서 그럼 이번에 7월달 전역에 대해 무슨 광고를 할 거냐. 아~ 잘 보시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왜냐면 소액으로 아~ 경험을 많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아~ 그런 부분도 하나의 그냥 경험으로 그러면서 또 지켜볼 수 있으니까 재밌잖아요. 그러게. 재밌겠다. 내가 처음에 부자가 아닐 때 시작해서 지금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이 시점까지 오면서 제일 나한테 가장 중요했던 거, 뭐 사고방식이든 아니면 투자 전략이든 뭐 크게 작용했던 딱 하나 이런 거 있어요? 간절함이었겠죠. 이제 제가 주식 투자하는 분들한테 꼭 해보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편하게 투자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편하게 투자한다는 건 뭐냐면 나 공부도 하기 싫고 그렇게 뭐 기업 분석도 싫고 지식도 필요 없는데 돈은 편하게 벌고 싶으니까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리딩방 아니면은 이제 뭐 종목을 찍어주는 곳들 어떤 주식을 뭐 만 원에 사서 만 이천 원에 매도하고 나오세요 이런 거 하면 엄청 편하겠죠. 그럼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누구나 돈을 벌 수 있을까? 10년 30년 내내 그 사람들만 따라다니면 돈을 벌까? 역사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 따라다녀서 돈 번 사람은 없어요. 주식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귀찮음을 엄청나게 각오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공부량이 너무 많습니다. 주식은. 그렇죠. 그리고 시시각각 계속 변하는 변수들을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귀찮은 것들을 내가 감내할 정도의 간절함이 없으면 시작할 원동력이 안 나오죠.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소액으로 하면 내가 그렇게 공부해봤자 뭐 1년에 100만 원 벌자고 이 짓을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 1억씩 넣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1억을 넣어서 무게감을 주고 싶으면 네, 3천을 버는 거예요. 근데 저도 왜 그러냐면 한 종목당 1억 이하로 매수는 안 해요. 이게 이 기업을 분석을 했다라고 치면 최소한 내가 여기서 벌어들여야 되는 예상 순이익이 거기에 투입된 노력을 계산했을 때 억 단위는 들어가야지만 그 가치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공부하거나 투자한 것 대비 얻는 게 없다라 봐서 마진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은 배운다라 생각하시고 나중에는 투자할 때는 그 정도의 각오로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최근에 책을 내셨어요. 돈의 흐름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돈의 흐름을 아는 게 아주 중요한 걸까요? 굉장히 중요하다라 봐요. 이제 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감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제 뭐 돈 냄새를 맡는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이제 그건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뜨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뒷북을 치는 게 아니라 앞북을 쳐야 되는데 앞북을 치려면 아, 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고 싶어서 여기로 다 이동을 하겠구나. 그거를 먼저 보는 눈이 돈의 흐름이라는 거죠. 조금씩 틀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그래도 먼저 알아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살 수가 있는 거고 그만큼 안전하게 앞으로 성장 가능성 높은 것들을 사서 모을 수 있는 전략이다. 그렇게 해서 돈의 흐름, 뭐 유가, 환율, 금리, 뭐 증시, 심리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방법을 넣은 책이었었습니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해야 돈의 흐름을 좀 볼 수 있다. 그렇죠. 이 정도 마스터해야 기초된다. 아니 되게 제가 책을 읽었는데 되게 쉽게 쓰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각각의 영역들로 챕터를 나누시고 그거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거의 없으셔도 쉽게 보고 내 경제 지식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게 쓰셨기 때문에 저도 진짜 많이 배웠고 지금 또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책을 많이 써봤는데 이번 책이 참 잘 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구독자분들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된 거지. 진짜 좋은 책은 지금 평가받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주변 사람이 지인한테 너 이 책 괜찮아 읽어봐라고 하는 책이 저는 진짜 제일 좋은 책이라 생각하거든요. 아. 그때 좀 더 잘 평가받고 싶어요. 좀 더 기다렸다가 사지 말고 도서관에서 빌리시고요. 네.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에요. 네.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보시면 어린 나이 20대 때부터 이제 투자를 시작을 했고 그런데 처음에 좀 실패를 하셨다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게 됐는데 그렇게 실력을 확 쌓이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특별히 어떤 노력을 하셨길래 그렇게? 우선은 아까 말한 대로 간절함인 것 같아요. 저의 투자 철학을 만들어내게 된 베이스였던 게 아까 뭐냐면 이 돈을 절대 잃으면 안 됐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 그렇다. 그렇죠. 네. 절대 무리한 투자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안전 마진을 계속 계산하게 되고 그걸 공부하게 됐던 거죠. 두 번째는 이거를 가지고 남보다 좀 뒤처지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남들은 그냥 적당히 돈 모으고 적당히 이제 가면 되는 정도인데 저는 저 먹고 사는 거에다가 부모님 것까지 받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되게 안 좋은 조건 시작했었으니까 더 잘 벌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제 몸을
듀얼, 트리플, 뭐 쿼드러플 형식으로 만들어내서 돈을 모으는 걸로 갔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본인이 부자가 됐다고 좀 느끼시죠? 솔직히 부자의 기준을 이게 되게 이기적입니다. 부자의 기준이 남보다 잘 사는 사람을 부자라고 부르잖아요. 평균 이상, 훨씬 이상. 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전에는 다 같이 보릿고개 겪고 쌀밥 못 먹어서 힘들었던 시절에는 쌀밥 먹는 게 부자였던 거고 도시락 밑에다 계란 후라이 깔아온 사람이 부자였던 거고 저희 때만 해도 저 집, 쟤네 집엔 차가 두 대 있다라고 부자라 그랬었어요. 그렇죠. 부자의 기준이 점점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국민소득이 올라간다는 건데 지금 제가 부자라고 해봤자 부자의 기준이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5년 뒤, 10년 뒤에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대로 멈춰 있으면? 네. 그래서 이거 지금 뭐 경제적 자유다, 부자다라 해봤자 내가 여기서 나도 똑같은 속도로 자산을 불려나가지 못하면 부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부자의 기준은 굉장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준이 올라가고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은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래는 모르겠어요. 또 그리고 실제로 저도 계속 투자를 또 하고 있고 여기서 또 잃게 되면 또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또 성공하게 되면은 그 슈퍼 개미에 도전해 볼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되니까 아직도 도전 중이다라 생각을 합니다.